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기도처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 드릴 때 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여러 활동을 하는 가운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점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이 저 귀신 들어갔는데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했어요. 그때 귀신 나갔거든요. 귀신 나갔는데 이제 이 아이는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정신이 돌아왔지만 이제 주인이 난리가 났죠. 점치는 아이가 점치는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경찰에 법원에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거기서 이제 재판 절차도 없이 매를 심하게 맞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도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 주셔가지고 그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런 기적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매 맞고 아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정신 차리고 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26절인데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잖아요. 앞에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결과가 나왔냐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해가지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한 결과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하고 두 번째 기적하고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할 때 우리가 바랄 때는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냥 지진에 나서 그 네, 이게 막 이렇게 우리가 맨날 구출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앞에 있는 게 먼저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제 지진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적이 핵심입니다. 핵심. 네, 첫 번째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은 여기 25절을 다시 보면 한밤중에라고 했는데 이제 바울은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이렇게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육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프고요, 상처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적으로 보면은 참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철학 맞기도 하고 뭐 후회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망감이 교차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아픈 것도 괜찮고 뭐 내가 두렵고 걱정되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이제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팔복. 예,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처음엔 아픈 게 지배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안하고 또 원망스러운 게 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구나, 마땅히 해야 될걸 하는구나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늘의 상급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 내용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은 빌립보 전도겠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를 이렇게 할 때 그 아시아 선교를 생각했는데 아시아 선교가 막히잖아요. 거기가 들어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다렸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좀 우리를 도와라, 복음 전해달라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는 아니다 해서 이제 빌립보 유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빌립보가 첫 성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2차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는 그만두고 유럽으로 가라 해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빌립보에서
교회에서 좀 복음 좀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옥에 와서 내 인생이 끝납니까? 여기에 끝입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에도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로마를 보리라 했거든요. 여기는 빌립보지 로마가 아니에요. 아직 로마를 구경한 적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도 만나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때는 또 에베소에 가서 오래도록 복음도 전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우리를 한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그 야곱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뜻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명을 더 크게 충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달하지 못했던 더 큰 세계와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신앙 지키고 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지경을 점점 넓혀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나가기 원하는데 지금 여기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예, 그런 이제 찬송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산만하기도 하겠지만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찬송을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처음부터 막 그냥 기도문이 막 확확 열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제 기도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이 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무릎에 오지만 나중엔 허리에까지 오고 나중에 헤엄칠 만큼 정말 그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잖아요. 처음에는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 기도하다 보면 소리도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은 다 알잖아. 다 알잖아. 내 영의 소원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사로잡는 그런 이제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예,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지중해로 그 가다가 이제 배가 파선했죠. 로마 재판받으러 갈 때. 예, 근데 이제 그 보름 동안 필요하는데 14일째 밤에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와 찬송의 영이 있었는지 배가 풍랑에 필요해서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그 뭐죠, 웨슬리가 저 대서양에서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는 죽겠는데 함께했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 그 선교단체, 거기 형제들은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저 사람들은 두렵지도 않은가 보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형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일으키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첫 번째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막 풍랑이 몰아치고 마음의 풍랑이 몰아치고 그래도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때 힘들지만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이기다 보면 나중에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완전히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런. 손양우 목사님 또 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이제 박해를 받아서 감옥 갑니다. 그러면 힘들죠. 예, 처자식도 생각이 나고, 뭐 몸도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뭐 동상에 걸려가지고 뭐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또 영양실조 걸리니까는 뭐 눈이 시력이 거의 상실되기도 하고, 막 죽을 그런 자리에 막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도 보면 거기서 이제 고난이 오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기도와 그 찬송의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이해라고 하는 2차적인 결과물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꿈에 만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제단 쌓고 찬양하고, 또 감옥에서도 그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 정말 고난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겠다고, 다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더 깊은 곳에 가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은혜.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기도가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지만 기도와 찬송 가운데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매맞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이 깜깜하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빌립보를, 그리고 아시아를, 그리고 로마를,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거 있다면,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어떤 그 응답을 주시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6절인데요. 이해라고 한 얘기는 지금까지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있어야 돼. 앞에 있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앞에 있는 거 다 빼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가 않아요. 가가지고 저 무당이나 뭐 점쟁이들한테 가서는 돈 주면은 좋은 소리 다 합니다. 왜냐면은 좋은 소리 안 하면 영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좋은 소리 다 하시고요. 그 대신에 그냥 하면은 자기 손해니까 돈 내놔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안 통해. 하나님에게는 앞에 있는 기도가 있느냐, 앞에 있는 찬송이 있느냐, 몸이 아프지만은 아픈 걸 잊어버릴 만큼 영적으로 충만했느냐, 마음이 정말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장래가 불투명하기도 하잖아. 그렇지만은 기도부터 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 인도하셔가지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한나가 마음이 슬픈 거를 기도로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가 아들 줄게라고 하잖아. 아들. 이해.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적은 앞에 있는 기적에 대한 그 눈에 보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먼저 앞에 있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나냐면, 갑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일반 섭리 같은 것은요, 가을 되면은 이제 곡식이 무르익고 과일의 열매를 거둘 거야라고 할 때는 이게 다 보여요, 눈에. 예, 이렇게 해서 뭐 한 계절이 지난다든지 혹은 뭐 1년이 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거둬들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온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육지만 변하는 게 아니라 바다도 변하잖아요, 바다 기온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울릉도 가면 오징어 있을 텐데 오징어 없어졌어. 그 대방어가 많이 나온대. 대방어 저기 저 모슬포나 저 밑에 있는 게 수온이 점점 더워지게 되니까 그게 이제 대방어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양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요, 서서히 진행되는 겁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걸 서서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아이를 축복해 주시라고 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어른이 되고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또 극적인 역사는 뭐냐면, 시간이나 인과관계를 다 초월해가지고 생략하고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차 사고 나는데 1초 사이에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서 뭐 다 인지하고 그 다음에 반응 보이고 그러면 다 사고 났지. 그럴 때 막으려면 어떻게 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막아줘야지 우리가 사고를 피하거나 혹은 어떤 사고의 그 치명적인 해를 안 받잖아요. 근데 갑자기죠,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굉장히 비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 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옥에 있는데 언제 재판받아가지고 너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는 무죄하라고 언제 풀어주냐고 지금 매 맞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밤에 다 해결해야 되겠다 싶으면 갑자기죠. 그 다음에 큰 지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감옥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데모 많이 하거든요. 네, 데모하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해야지 사람들은 뉴스가 돼요. 네, 뉴스가 돼.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막 떠들어야지 이제 이게 접수가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이니까 그냥 근본적으로 다 뿔을 뽑아버리죠. 지진 나니까 이제 감옥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해서 손과 발을 사슬로 묶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지진이 났다. 그 다음에 옥터. 땅이 움직였다. 그 다음에 문이 열렸다. 그 다음에 사람의 메인 것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전부 다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동사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운동하는, 운동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운동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호흡이 없으면 호흡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일로 바꿔놓기도 하고, 이게 역사잖아요. 홍해바다가 있으면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이제 그 역사하는 건데, 이거를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생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드라마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니죠. 예? 여기서 한 컷 하고, 여기서 한 컷 하고 해가지고, 여기 막, 공원에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야간에도 막 그 촬영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막 가지 말라는 거야. 소리도 내지 말고. 그럼 네가 뭔데? 자기 생각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하잖아. 근데 그 다 잘라진 거예요. 잘라진 건데 그게 연속 동작인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연결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알아듣고 해서 이렇게 되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현장의 걸 다 하게 되면 축구 시합 같은 거 이렇게 하죠. 축구 시합 하게 되면 지금 전반전 후반전 해가지고 딱 90분 동안에 그 하는 걸 전부 다 풀 영상으로 올리면 그게 시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스토리가 안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는 것을 평상시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동작으로 보여주는 거죠. 동작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산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서 한 사건이 쫙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 이게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생한 역사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물맷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니까 딱 하니까 골리앗이 입에 명중했잖아. 그러면 이 장면도 보면은 이게 물매가 있다. 근데 던졌다. 근데 날아갔다. 근데 골리앗이 입에 명중했다. 근데 치명적이라서 골리앗이 쓰러졌다. 이게 연속 동작이 있다고. 근데 거기에 다른 게 개입 안 하지. 다른 게 개입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역사가 생생하게 그대로 싹 드러나게 되니까 골리앗이 쓰러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동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싹 불면서 바닷물이 싹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완전 육지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육지에 그 물기둥이 쓰죠. 물기둥이 쓰잖아요. 서 있잖아요. 원래는 합쳐져야 되는데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뭐냐면 생생한 거예요. 바람이 불고 육지가 나오고 물기둥이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간단하게 써놨지만 거기에 있는 이 동작을 보면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다 되셨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군인들이 앞뒤로 서가지고 백성 뒤를 따라가라 해가지고는 이제 안식일 날은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그 다음에 큰 함성으로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그 무너져 내릴 때 광경이 어때요? 여리고성이 그냥 월월 무너지는데 그게 생생하게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더 이상 설명 못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야.
그랬더니 야, 너 어떻게 살아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가지고 천사가 사자 입을 딱 봉했다 했죠. 그러니까는 사자는 그냥 입을 벌리고 싶어도 벌리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꿍꿍 앓다가 아침이 되니까 다니엘은 안녕히 나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상생활 속에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섭리가 아니라 비상적인 섭리,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의 활동의 그 결과물을 내주는 거, 그게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근데 요 역사는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났지만 사실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오순절날 방언하고 해서 3,000명, 그다음에 앉은뱅이 이렇게 5,000명 이렇게 되니까 그 잡아가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가만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게 되니까 헤롯이 그 야고보를 그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잘했다. 그러잖아.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 죽였다 해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놨는데 그날 밤에도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이제 날 새면은 야고보 처형하니까 자기가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그 베드로 처형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날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밤중에 옥중에 광채가 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진다 해가지고는 천사가 끄집어내서 베드로 가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빌립보 감옥의 역사, 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던 역사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역사는 정말 이렇게 한 장면이다. 여리고성이, 그 다음에 홍해바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뭐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가보니까 산송장이 됐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가 천사들 쳤다 했지. 예, 천사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눈에 보이게 표현한다니까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군사들 18만 5천 명, 그 다음에 홍해바다가 물기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나가는 역사,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막 함성에 우르르 무너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있더라.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기도와 찬송함으로 인해서 이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이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때 그 다음에 결과치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할 때, 야, 우리도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될까 할 때, 기도하고 찬송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다윗도 보면은 시편 23편이 명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보다 많이 지났어요. 예? 사울왕이 죽인다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가 도망다니고 그랬습니까? 전쟁 때 굉장히 많이 나갔죠. 예, 골리앗하고 싸우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의 그 위태로운 전쟁터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날마다 편안하게 이끈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이끌면은 이게 뭐냐 영양 과잉이 돼가지고요 배 나오는 양이 됩니다. 아?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뒤뚱거리고 말이야. 그러면 도살장으로 빨리 가는 거야. 그런 양은 안 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 죽었구나 라고 하는데 목자가 와가지고 살려내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과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거나 혹은 지금 여기 빌립보 감옥에 있거나 할 때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뭐냐,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신다. 우리는 믿고 정말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와닿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관한 건데요. 우리 몸에 관한 거는 뭐냐면 병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아프고 그냥 먹으면은 우리는 생명을 부재하고 여러 가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옥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 중에서 그 내 몸이 위태로울 때, 내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움직여주시고 바깥으로 내놓는 그런 약사가 있게 되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피부에 와닿게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몸이에요. 내 몸인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하게 많은 부분을 회복하지만 병원에서 모르는 병도 많고 알아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상태가 말이에요. 상태가 그 유지 보존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수술했는데 이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빨리 재발 안 하면은 그냥 우리가 5년 지나 완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 5년 가기 전에 재발했다 그러면 이게 상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뭐 병 낫는 것도 그렇지만 그 나은 것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내 몸에 어떤 해로운 것들이 왔을 때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위한 기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로 갈 수 있는 기도, 안전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입지만 특별하게 위태로운 자리에서도 희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같은 거 조기 발견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조기 발견하는 것도.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데 그 의료가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좋은 거 더 많이 하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게 그릇까지 깨고 쪽박 차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위 내시경 같은 것도 보면 그 2년마다 보통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좀 안 좋은 게 있으면은 1년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게 있으면 6개월마다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딱 하게 되면은 특별히 이게 뭐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서 발견은 안 합니다. 2년마다 하게 되면. 초기에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뭐 암이 들어왔다고도 해결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깜빡해가지고 내가 막 2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거의 공짜로 다 해주잖아요. 별로 돈도 안 내잖아요. 수면하면 돈도 내지만은 비수면이라 하면 거의 돈도 많이 안 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장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안 와요. 검사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병원 가서 나중에 이게 자리 잡아가지고 뭐 위태롭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는데 조기로 발견하는 것도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단해서 고쳐주시든지 병이 나서 기도해서 뭐 없어지든지 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막 운동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뒷받침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가지고 몸에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는 의사 중에 의사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거 좀 하시라니까. 예?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헛다리 짚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할 걸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 알려주시든지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든지 망가졌더라도 하나님 회복하시든지.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내 몸이잖아요. 내 생명.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사립다 가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했을 때 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었잖아요. 얼마나 그 기근이 심했는지. 그랬더니 이제 하룻밤에 그 환청을 듣고서 아람 군대가 도망가죠. 그래서 양식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을 가는데 농사를 안 했죠. 그 다음에 사먹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만나 또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메추라기 이런 거 오면은 단백질 먹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리시니까에 숨었을 때 3년 6개월의 기근 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배달해 줬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그냥 그 죽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심각한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먹여 살렸는가 하는 얘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내가 전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잖아요 라고 할 때 일단 내 몸이 안 아파야 되는데 생명이 부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유지하게 되고 이것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근하게 되는데 지각하게 되면은 별로 안 좋아요. 회사에서 맡긴 일이 있는데 성과가 안 좋으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다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스트레스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짐스러운 것들이에요. 한 시간 알바는 그냥 합니까? 가서 일하고 뭔가 수익을 남겨야지 알바를 쓰는 거지. 손해보는데 알바를 왜 쓰겠어, 주인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 참 기도해서 하나님 그 지금 이 베드로가 그물이 밤새도록 빈 거였잖아요. 고기 하나도 못 잡았잖아.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때는 고기들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네가 가서 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더라. 도시락 하나 가져와봐. 5,000명 먹이거든 12강진이 남았더라. 사리도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신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할 건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가 안 오면 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지 내가 수고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 정말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사람하고 수고만 하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수고만 하는 사람, 열매 거두는 사람 달라. 그러니까는 내가 애를 많이 썼는데 뭔가 뭐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안 맞거나 뭐가 안 되면은 이게 내 손으로 수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렵잖아요. 막 풍년이 됐어. 그것 때문에 막 배추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럼 가라앉는 수밖에 더 있나고. 그렇잖아요. 네? 모든 게 적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출이 많다 해서 그것이 내가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몰라 그거는. 네, 좋은 회사라고 그래서 갔더니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그러면 또 그 회사에서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네? 한때는 뭐 공무원 선생님들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또 한때는 엄청나게 올라갔어. 한의과 드라마 막 허준 이런 거 할 때 네? 한의과 막 올라가서 확 올라가다가 또 이게 또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어디로 간지 몰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은 부분 애를 쓰지만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이해라고 하는 결과 이제는 풀어주고 이제는 나가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에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양식의 모든 것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평안함이 이산가족도 많아요. 이산가족도 많고 지금은 이 가정이 이게 구성이 잘 안 돼요. 1인 단독 세대 근데 뭐 고독사, 그 다음에 뭐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이렇게 가면은 갈수록 우리의 삶 자체가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이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힘든 부분이에요. 혼자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이제 혼자 밥을 먹거든요. 혼자 밥을 먹어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어요. 옛날에 집안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어른이 먼저 밥 숟가락 들어야지 밥을 먹고 밥 먹을 때 한마디 하시잖아. 그러면 그게 가정교육인 거예요. 지금은 가정교육도 없어. 함께 밥 먹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결혼해도 애 안 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재미없는 부분이 뼛속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다가 말면 되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막 집안의 대의를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구들이 막 시끌시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식이 없다 그러면 진짜 저주받은 건데 요즘에는 자식이 없는 게 행복이라 하잖아. 내가 한 것 중에서 결혼 안 해서 자식 없는 게 제일 잘한 거라고. 그걸 자랑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걸 풀려고 그러면 내가 식구들이 함께 먹고 우애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도 이렇게 막 교회 예배에 은혜가 있고 봉사하는데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삶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감옥살이라니까 묶여가지고 감옥살이에요. 이걸 깨고 나와야 되겠네요. 기도와 찬송 중에 우리의 삶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지진이 나고 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분이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했던 일들을 보면 뭐 죽은 자도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막 전쟁에 나가서라도 뭐 다윗의 그 전쟁의 승리 역사라든지 여호수아의 승리 역사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 감옥에 있는 것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때 모든 것의 이 기본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다. 예? 그래서 때로는 지진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쓰나미가 몰려오기도 하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 기도죠. 그 찬송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고 그래야지 진짜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게 될 때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그 뭐야 K-POP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노래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TV에서 보면은 가요. 그죠? 노래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노래들은 그냥 우리의 얘기를 할 뿐이지 구원이 있는 노래들은 아니에요. 구원이 있는 노래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노래가 뭐 굉장히 좀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때로는 즐거움을 주기도 주는데 죽을 사람 살리거나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거나 혹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내거나 라고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의 죽은 노래들입니다. 산 노래를 부르라. 산 노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산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래 그런 기도의 그 찬송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이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 이해라고 해서 나오는 거는 그냥 조금 즐겁다 말거나 조금 위로되다 많은 거지 근원적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노래 부르면 시끄럽다 해. 감옥 안에서 노래 부를 때 뭐죠 뭐 배신자 이런 거 부르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뭐가 나오겠어 거기서.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다고 했던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 기도와 노래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될 때 그 능력이 그게 동반돼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기도가 이해라고 하는 응답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더라도 그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를 하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뜻이고 바울이 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너 빌립보로 가라 했잖아요. 그 빌립보로 갔더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가 끝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안 하지. 너는 빌립보에서 이제는 데살로니카로 가야 되고 2차 전도 끝나면 3차 전도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로마 법정에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는 전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기다 둘 리도 없고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끝입니까? 라고 할 때 나의 갈 길 다가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게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그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기다립니다. 사자의 입을 봉해주세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해봤지 않고 나오게 해주세요. 아, 그런데 왜 사자의 입을 봉해야 되고 왜 그 풀무불에서 불이 안 타야 됩니까? 왜 그래요? 재미삼아서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하늘에 있는 별들 보면서 그걸로 다 우리가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뭔가 하면 지금 그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인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순결한 신앙의 그 아주 순수한 면과 그 영적으로 겸비된 모습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겐 전할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풀목들에서 싹 죽어버리거나 기도를 하면 너 사자굴에 던져진다 했는데 사자가 먹어서 치웠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기도했던 이거 그 다음에 우상에게 숭배 안 했던 이것이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져내셔야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감옥에 두기에는 너무 아깝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너 지금 정신 차리고 일어나 무릎 꿇어 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감옥의 문을 열 테니까 빨리 나가.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가는데요, 간수 때문에요. 그랬더니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간수의 집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가 없었어요. 바울이 그냥 이렇게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 갔다 했지, 여기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는 안 됐다니까. 그런데 여기 빌립보 감옥의 사건 때문에 간수의 집이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게 모태가 돼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빌립보 큰 도시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파생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유럽의 첫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유럽으로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되는 그런 하나의 그 씨앗이 되는 그런 역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반영되어 있는가?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굶어 죽을 수가 있겠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나서 죽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거기에 부합하게 해라. 부합하게. 지중해 바다에서 빠져 죽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름 만에 건져가지고 바울 살려내가지고 로마 법정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세우잖아요. 요나가 말 안 듣고 도망갔죠. 그랬더니 파도 쳐가지고 잡혀가지고 던졌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냥 없어지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니니를 생각하니까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요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기어이 니니로 보내가지고 거기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12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요나를 불렀기 때문에 요나 안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할 겁니까? 요나 네가 니느웨 책임져, 그러니까 나 안 하려고 그러고 도망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니느웨를 생각하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토해에서 내서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삼손이 얼마나 사사로서의 엉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을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아니 그 딤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막 기생집을 찾아가지 않는가? 그 다음에 나중엔 들릴라하고 말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않는가 말이요 이렇게 막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했죠. 근데 삼손이 눈 빠지고 결박당해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내가 뭐지?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내가 할 일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죽기 전에 죽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사로서의 내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 삼손의 기도와 찬송은 마지막 기도와 찬송이에요. 근데 마지막 기도와 찬송은 뭔가 하면, 나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옆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마지막에 있는 이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한번 쓰임받기를 원하니 나에게 마지막 한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떠나갔던 힘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서 끝을 봐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이 바울과 신라가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고 놀러나 다니고 은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이 별 볼일 없었을까요? 막.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가야 될 길 너무나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잡아다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께서 풀어가지고 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바다에 빠져서 풍랑에서 위태로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병이 나서 쓰러질 때도 있었고, 때로 배고파서, 때로는 여행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박해들도 받고 핍박도 받기도 하고 온갖 게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뜻한 바가 있단 말입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고 로마를 볼 것이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바울이 일어나서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이 있는가? 이거 없으면 재미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관계예요. 여기 죽은 꽃들은 아무리 해놔도요 벌도 안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꽃이 피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울릉도에는 오징어가 나는 게 아니라 대방어가 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사가 안 돼가지고 벌들이 다 사라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들이 사라지면 꿀이 없단 말이에요. 꿀이.
벌들이 사라지면 과수원에 이게 수정이 안 돼요. 그거 언제 바꾼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거 합니까? 사과 하나에 하나, 이러다가 하루 종일이라도 몇 개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막 일하는 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하니까 그게 다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많은 그런 그 막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정말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체보다도 영혼이, 그 다음에 우리 마음보다도 영혼이, 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부흥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흥의 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깨어나라고 했는데 계속 자고, 깨어나라고 계속 자고 말이에요. 찬송하라 그러니까 가서 막 놀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죠. 미지근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뭐 없는 게 뭐 있나요? 옷도 있고 먹을 거 다 있는데요. 그런데 야, 그것까지 되냐? 너는 빨가벗었고 너는 지금 배고픈 사람이야. 라오디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찬송의 영,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서 옥문을 열고라고 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존귀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었다니까, 인신매매 믿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셉은 좀 이렇게 인정받아가지고 가정총무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들 그 관련된 죄수들이 가는 특별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런 저 정치범 수용소예요. 거기는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뭐냐면 해와 달과 열한별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너로 통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너로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거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붙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을 할 거야, 너로 통해서 큰일을 이루게 될 거야, 하나님 쓰실 거야라고 하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요셉이 그렇게 맞장구를 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죽을 사람에게도 생명도 연장시켜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물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도 하나님은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조 아까워서 못하면 11조 많아서 하나님께 드린 게 낫지. 뭘 택하겠어요? 하나 해봐요. 나는 나가기 때문에 손해다, 절대로 안 할 거다. 그러면은 시냇 물이 쫄쫄쫄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다 이게 정말 다 물이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근데 한강으로 흘러가더라도 물이 서해로 많이 빠져나가지. 한강이 언제 마르는 거 봤어요? 안 마르잖아요. 들어오는 게 많으면 나가는 거 조금 나가더라도 10의 9가 들어오는데 10의 1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그럼 내가 의의 경기로 쓰는 거예요. 근데 썩어질 몸을 위해서 쓰냐, 하나님 위해서 쓰냐 할 때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15년의 생명 연장에다 희석이하게 주신 그런 은혜도 있겠죠. 내 몸이 귀해서. 죄 짓는 데는 아낌없이 쓰더라. 가서 말이야, 나쁜 거는 다 먹고 말이야, 밤새도록 노느라고 몸 다 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러면요, 한 몸살이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교회 가서 내가 무리하기도 하고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은 도망가죠. 도망가진다고. 문제는 뜻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만큼 내 잔을 채워서 내가 일하고, 빌립보에서 나왔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데살로니가로 가잖아요. 하나님 일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안에서도 일어나고 바깥에 일어나고, 또 그 기적이 제3의 제4의 기적을 계속 일으킬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빌립보 감옥에 문이 열렸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